자, 그린 주변 어프로치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아마추어들이 대부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공은 무조건 오른발 앞에,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어프로치를 하다 보면은 공을 띄워야 하는 경우도 있고, 뭐 피니치에 따라서 앞핀인 경우, 뭐 백핀인 경우, 뭐 벙커를 넘겨야 하는 경우,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, 무조건 공 위치는 오른발이다 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쉽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막히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자, 일단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오른발에 놓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. 오른발에 놓는 것은 약간 굴리는 어프로치나 내가 좀 컨택을 더 정확하게 해야 될 때 오른발에 놓는 것이 맞고, 이 반대로 이제 내가 공을 좀 띄워야 하거나 런이 많이 없어야 하는 경우, 뭔가 장애물을 넘겨야 하는 경우, 뭔가 공을 띄워야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공 위치가 가운데나 왼발 쪽으로 있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공 위치가 왼발 쪽에 있다 보면은 채도 이렇게 부드럽게 빠질 수 있고, 오른발에다 놓게 되면은 약간 채가 가파르게 들어가는 경향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공 위치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은 내가 어프로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굴릴 것인지, 중간 탄도를 할 것인지, 하이 탄도를 할 것인지, 요거를 조금 더 내가 좀 골라가면서 어프로치를 더 쉽고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. 공 위치 오른발은 약간 굴리는 느낌, 낮은 탄도의 느낌의 어프로치라 생각하시고, 가운데는 미들 탄도. 왼발 같은 경우는 하이 탄도로 뭔가를 넘길 때나 앞핀인 경우. 공을 좀 소프트하게 떨어뜨리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